네, 시청자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. 저번 주에 두 문제를 네. 내드렸는데요. 지금부터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쉬운 문제였죠? 네. 그러나 이런 문제도 항상 이 문제라는 건 실전에서 보면은 실수를 한번 해버리면 큰일 나니까. 예를 들어서 똑같은 모양인데 이렇게 치중을 하면은 이렇게 치받아가지고 바로 살아버립니다. 여기를 두면 단수로 몰아서 살고, 네. 또 반대로 둬도 살아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? 그렇게 두면 이제 이렇게 막으면 단수가 됩니다만 이쪽으로 아. 몰아서 일단 살아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. 자, 치중이 급속이긴 네. 하지만 지금은 과연 안 의자 해드릴까요? 되겠습니다. 이 모양이 보통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살아 있습니다. 네. 왜냐하면 좌우 동영 중앙에 급소해서 여기를 둬도 붙여서 살아 있고, 네, 아래를 둬도 이걸로 살아 있습니다. 그러나 지금 한 가지 이렇게 집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수가 되는데, 이건 묘수가 갖다 붙인, 여기다 붙인 수가 좋은 수입니다. 그러면 좌우 동행 중앙에 급소니까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, 지금은 자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. 자충만 안 되어 있으면 수가 안 됩니다만, 이리 두는 건 이걸로 안 되는데요. 이쪽으로 끊어서, 네, 여길 놓을 수가 없죠. 네, 그래서 이렇게 치중으로 하면 이어도 늘어두면 오공도 아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네. 두 번째 문제인데요. 자, 이 모양은 흑선입니다. 자, 흑선인데, 예를 들어서, 여기다 둡니다. 지금 현재 이렇게 보통 두기 쉽죠. 호구가 되는 네. 급소라고 해서. 자, 그러면 다른 수는 안 되지만 이 네. 수가 급소가 100이 여기다 되겠어요. 두면요. 바로 보시면, 이렇게 놓으면, 또 이쪽이 또 급소가 그렇죠. 되죠? 집어서 그만이고, 또 여기다 둬도, 이렇게 찔러 들어가서 이 모양이, 다 빅이 되겠습니다. 네, 못 살아 있습니다, 지금. 아, 네. 살아있죠? 그렇죠. 빅이어서요? 네. 살아있죠. 네, 이건 곡사공으로 살아있습니다. 묘하게 살아있습니다, 이 모양이. 그러면 과연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수순이 여기를 먼저 갑니다. 그러면 안 받을 수가 없겠고, 그 다음에 호구로 갑니다. 그러면 나중에 다 메워주면 결국 이렇게 되는데, 여기가 유관무과가 되니까 안 놓을 수안 놓을 없고, 수가 없을 때, 그때 이렇게 이어주면, 그러면 오공도 모양이 많이 아는 되겠네요. 오공도 모양이 나죠. 네. 따오면, 네. 치중으로 가서, 치중. 네, 죽게 되겠습니다. 네. 그 수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뭐, 두 문제 충분히 푸실 수 아, 있었던 문제였던 것 그렇습니다. 같습니다. 자, 다음 주 문제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. 네, 저 모양도 재밌는 모양이죠. 흑선 104인데 수순이 잘못되면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. 수순이 중요합니다. 네, 저 모양도 상당히 재밌는 모양이죠. 흑선인데요. 자, 자칫하다가는 패를 내주기 쉽고, 네. 네, 수순을 잘 선택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자, 다음 주 문제 두 문제 내드렸는데요. 네. 자, 이어지는 시간입니다. 사활매 끝내기로 공부해보는 시간이죠. 이것만은 알고 두자 시간입니다.